스포츠카, 하이퍼카, 메가카. 빠름을 추구하는 드라이버들에게는 한 번쯤 몰아보고 싶은 드림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름은 충족했을지언정 크기는 만족감을 주지 못하죠. 오늘은 빠름보다는 크기에 비중을 두어서 차량 한 대를 준비해봤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1996년부터 생산 중인 대형 트럭 라인업 중 하나이며 프리스모와 더불어 벤츠의 상용차 라인업 중 최상급 플래그십 모델이자 간판 모델인 녀석이죠.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악트로스입니다. 3, 2, 1, 0. 많은 분들이 이번화에도 슈퍼카나 하이퍼카를 들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셨겠지만 트럭이 등장했을 줄은 전혀 예상 못하셨을 텐데요. 유로트럭을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몰아봤을 녀석이기도 한 악트로스는 1996년부터 세상에 등장했으며 대형 트럭답게 가장 작은 트림의 엔진이 무려 11,900cc의 V형 6기통이었죠. 2019년에 출시한 5세대 기준 최상급 트림의 공차 중량은 약 10톤, 15,500cc 직렬 6기통 엔진에 12단 자동변속기, 625마력 최대 토크 306에 연료탱크 또한 580리터로 일반적인 승용차에서는 보일 수 없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세대 모델에서는 리터당 약 5.14km의 연비를 선보이며 연료 효율이 가장 뛰어난 40톤급 트럭으로 기네스에 등재되었고 4세대에서는 외형 디자인을 풀체인지해 올해의 트럭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V형 6기통과 8기통 엔진 대신 모든 트림에 직렬 6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배기량은 트림에 따라 7,700cc부터 15,600cc까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줄어든 배기량에 따라 마력과 토크도 줄어들었죠. 5세대에 들어와서는 외형 디자인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전세대 모델들과는 다르게 사이드 미러를 없애고 대신 사이드 미러캠을 기본으로 적용시킨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는데요. 공기역학적 차체 설계와 미러캠의 컴팩트한 디지털 카메라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유럽 기준 약 1.3%의 연료 절감을 실현한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한 후사경 기능뿐만 아니라 미러캠을 활용한 미러 블랙박스 및 보안 카메라 등의 다양한 편의 기능도 제공해 준다고 하네요. 사실 4세대의 국내 모델들이 차량 결함으로 집단 소송을 걸 정도로 문제가 많았었던지라 2020년 9월 국내에 출시한 5세대 모델의 판매량은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